사세보에서 2박 3일 동안 하루에 굉장히 많은 음식을 먹었어요. 하루 동안 햄버거는 3개 먹었고, 카레 하나 먹었고, 그리고 호텔 안에서 맥주랑 과자를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배는 상당히 부른 상태였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국물 요리를 먹지 않으면 속이 쓰리기 때문에 햄버거랑 카레 그렇게 먹고도 라면을 먹으러 갔어요. 이게 뭔 괴물인가 싶겠지만 저는 무조건 국물 요리를 먹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사세보에 오기 전부터 눈여겨봤던 라멘집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중 하나는 2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폐업을 했고요. 그래서 남은 하나인 오에이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 집은요, 10년 전 채널 J에서 나왔던 다큐멘터리 D라멘, 일본에서는 라멘 탐험대라고 불리는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집이에요. 한치 엔도 씨랑 그리고 바바 아키라 씨가 돌아다니면서 라면을 먹으러 다니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라 볼 수 있는 한치 엔도 씨는 일본에서 음식 저널리스트, 특히 라멘 저널리스트로 유명한 분이세요. 9,500개 음식 취재를 하셨고요. 저는 예전부터 이분을 롤모델로 삼아서 예전부터 트위터에서 이분이랑 많이 교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는 어찌 보면은 이분이 다녔던 곳을 가는 것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만의 그런 행복한 취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가셨던 오에이상이라는 라면집에 가기로 했던 거예요. 가게 근처에 다가가면은 진한 돈코츠 육수의 향기가 코를 즐겁게 하는데요. 돈코츠 라면은 규슈를 대표하는 음식이지만 이는 사실 실수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원래는 가볍게 맑게 끓여내는 라면 육수를 만들던 사장이 불을 켜놓고 잠들었고 다음날 국물이 전부 쫄아버리고 뼈가 부서질 정도로 끓여버렸다 그래요. 근데 이 육수가 생각보다 맛있었고 이걸 이용해서 라면을 만든 게 규슈의 돈코츠 라면의 시초라 그러더라고요. 마치 산불로 만들어졌다는 데킬라 같은 우연의 음식, 이러한 매력이 있는 음식이죠.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요. 한국인은 역시 돈코츠 육수가 가장 궁합이 잘 맞아요. 왜냐면 돼지 국밥, 고기 국수, 예로부터 돼지 육수에 길들여진 한국인의 입맛에는 간장라면 너무 옅어요. 역시 한국인이라면은 묵직한 펀치를 날리는 돈코츠 라면이 역시 최고라고 생각해요. 가게에 딱 들어가니까 남자 네 분이 앉아있더라고요. 특징도 나이도 전부 다른 이 네 명은 다 똑같은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믿음이 딱 가는 거죠. 아, 누구나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이구나. 메뉴판 이름은 돈코츠라던가 소유라던가 이런 형용사가 붙지가 않아요. 라멘. 카타카나로 그냥 당당히 딱 세 글자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누가 뭐래도 규슈에선 이게 라면이다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주문한 라면이 딱 나오면은 새하얀 국물에 목이버섯, 파, 숙주, 차슈 두 장, 어떠한 장식도 기교도 없는 정석스러운 돈코츠 라면이 딱 나왔어요. 먼저 차슈를 육수에 담가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슈를 육수에 담가뒀다가 가장 마지막에 먹는 스타일이에요. 이건 냉면이나 막국수 먹을 때도 이거랑 똑같이 행동하는데요. 면에 있는 고기는 미리 익혀둔 다음에 실온에 뒀다가 메뉴 나갈 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맛은 내려면은 육수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물을 맛봐요. 진한 돈코츠 육수가 목을 착 타고 흘러요. 한국에서 먹던 매콤하고 강렬한 그런 돼지고기 육수가 아니라 소금간만 딱 된 100% 돼지고기 육수가 싹 몸속으로 들어와요. 버거만 먹어가지고 느끼했던 속을 그냥 한 방에 딱 녹여버려요. 이건 뭐 개비스콘 소방관도 이 정도 속도는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돼지고기 육수맛만 나는 게 아니라 닭고기 맛이 조금 나요. 그러니까 조미료 삼아서 닭고기를 살짝 이렇게 가미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국물을 먹어봤으니 본방으로 넘어갑니다. 부드러운 면이 꼬들꼬들한 목이버섯이랑 섞여가지고 독특한 식감을 내요. 적당히 삶은 얇은 면이 입에 한가득 꾸역꾸역 밀어넣어도 부드러운 면이라서 그런지 목구멍으로 계속 넘어가요. 숙주 같은 경우에는 절묘한 타이밍으로 익혀내서 아삭아삭한 맛이 살아있어요. 시원하고 매운 향을 순간순간마다 내주는 파와 함께 느끼할 수 있는 돼지 육수를 잠깐 쉬어가게 해주는 야채 신선함이죠. 이런 야채 시원함은
어떻게 비유해야 되냐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도 풀리지 않는 그런 갈증 있잖아요. 그럴 때 뚜껑을 딱 딴 다음에 얼음을 아작아작 씹어 먹어요. 그러면은 그 시원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면을 다 먹은 다음엔 드디어 육수에 담가놨던 차슈를 딱 꺼내요. 그러면은 그 열기랑 육수를 한가득 먹으면 차슈가 마치 김장독에서 김치 꺼내는 것 같은 그런 감동. 그리고 입에 딱 넣잖아요. 그럼 입속에서 그냥 사랑 녹아서 없어져요. 씹지도 않았어요. 그냥 녹는다는 표현도 안 어울려요. 없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라멘 국물을 그냥 원샷을 딱 때려요. 사실 라멘 국물은 소금 덩어리라서 병원이라던가 방송에서 국물 남기는 걸 추천하는데 라멘은 국물이 주연이에요. 면은 그저 라멘을 완성시키기 위한 조연일 뿐이고 사실 이게 저의 롤모델인 한치엔도가 국물을 절대 남기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 걸 따라하는 거기도 해요. 깔끔하게 라멘 한 그릇을 잘 먹고 계산을 한 다음에 밖으로 나왔어요. 이번 여행의 마지막 음식이었죠. 정말 따끈따끈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 식사를 잘 하고 이제 자고 일어난 다음에 다음날에 사세보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돌아와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2박 3일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짧을 수도 있는 기간이지만 사세보라는 동네를 정말 2박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잘 즐기고 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것도 많았고 먹을 것도 많았고 참 즐겁고 이제 기억에 남는 추억이 많았던 그런 여행인 것 같습니다. 6화까지의 이 영상을 그동안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세보 여행기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